아 대장간 저 맨 끝에 있잖아. 아 짜증나. 저기 먼저 갔다 올 걸. 아 저기 먼저 갔다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왠지 느낌이 싸했어. 기름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름도 어디? 일단 벨트. 벨트 갈아낄게. 어 그래도 친절하네요. 게임. 게임 친절해. 실례합니다. 성냥만 찾고 나갈게요. 실례합니다. 어허 야 여기 저 아씨. 아 이건 또 무슨 그림이냐 또 이게 그림이 또 왜 이러냐 이거. 숨겨진 세계 1. 다른 세계와 차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추측입니다. 우리 세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 현실은 워그드라실 지점에 얇게 퍼져 있습니다. 악마 동화. 크레용, 레츠 크레용, 레츠 크레용. 성냥도 없는 집은 정말 싫어. 우리에서 암소가 죽음. 야. 위드그라실 나온다. 알아, 그 판타지에서 나오는 거야. 아. 위드그라실이 북유럽 신화군요. 뭐야, 어디 막혔나 했다. 아이고, 이게 사운드 씨. 대장간 먼저. 대장간. 대장간 이쪽 길로 가면 대장간일 것 같습니다. 이 길인가? 이 길이 대장간 길이야. 그래도 길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죠. 아, 대장간. 속에서 여자가 나체로 걷고 있는 것이 발견됨. 처음에 나는 루스라고 나의 루스라고 생각했어. 미친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나이스 벨트 하나 얻었고.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만들어 놓지 말라고 저거를. 아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저걸 만들어 놔가지고 꽝 걸리게 만들어. 위에 두 개 더 있다고요? 없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종친다. 내 인생 종치는 소리 들리는 것 같다. 뭔가 나올 것 같다. 아이템을 내가 이 정도 먹었으니까 뭔가 나올 것 같아. 기름 같은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생각보다 멀지 않거든요. 금방금방 깰 수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9,000명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한번 누르는 구독.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새로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채팅창 아래로 내리시면 거기에 엄지손가락 하지마요. 뭐야 뭔데. 미안합니다. 소리질러 미안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요는 해주시되 저분은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넘어간다. 사주 경계. 넘어가.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면 어디지?
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지 마세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노래 금지방입니다. 어, 또 노래로 쪘어. 어 여기 뭐야 막혔는데? 어 어떻게 건너가지? 이쪽인가? 성냥 하나 쓰자. 너무 깜깜하니까 뭔가 너무 불안해. 여긴가? 문이 저 위에 있는데? 언덕 위에 빨간 집. 이곳은? 하프 홀. 거룩한 의무. 열쇠, 하프는 위드그라 실 그 자체에 형성되어 있으며 마법의 금이 삽입되고 거룩한 룬으로 조각되었습니다. 드워프들은 하야르를 프레야에게 주었는데 프레야는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 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법이 강력한 도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 현으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성냥 희생 고대의 의식. 아 뜨거워. 저게 그 하프인가?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어.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네. 이거 두 권은 온 동네가 다 샀어. 거룩한 의무랑 거룩한 의무 몇 권씩 사. 그것도 막 희생 고대의 의식 샀던 걸 까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처럼 우리 팬분들이 선물해줘서 우리 집에 나미야자파점의 기적이 한 세 권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 선물로 받으셨나? 어. 어 이건 전 붙이기 딱 좋은 그런 조리 도구로군. 어 성냥 나이스. 편지들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번역도 안 해놨네요. 이거 불 못 붙이나? 어둠 속의 가이드. 어둠 속에서 방랑자를 이끌어내는 정신, 도깨비 불은 선과 악의 의도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깨비 불을 피하라는 거야? 피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 그리고 책 보는 동안에도 이게 불이 성냥이 나가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요. 어? 이 파란색 체험 처음 보는 건데. 어? 이거 뭐야? 오늘 난 나쁜 남자로부터 숨었어. 나쁜 남자? 와 여기 무슨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방이 있네요. 에바 네가 그리워. 에바라는 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이거 모닥불 좀 띄면 안 돼? 거룩하네 이거. 모닥불 좀 붙여서 좀 집에 불 지르고 싶다. 야, 지 너무 조명이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벽지 뜯겨 있고 난리도 아니네 지금. 어, 성냥 맞다. 화면 너무 밝을 땐 너무 밝죠. 미안합니다. 너무 어두운 게임이에요. 이거 어차피 이거 불탈 것 같은데 이 동네. 이런 거의 끝은 꼭 마지막에 동네가 불타면서 끝나. 뭐랍쇼? 뭐랍쇼? 루크 알크비스트 사망.
얼굴 주위에 상처가 난 상태인 시체 발견. 특히 눈 주위에 상처 많음. 이것은? 어, 성냥. 어, 이게 그 하프구나. 이건 벨트, 복대. 그리고 하프. 선생님 죄송하지만 갖다 놓을까? 다시 놓겠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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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 어, 어떻게? 아, 이 부피. 아, 아! 됐나? 안 돼, 안 돼. 불도 붙여야 되는 것 같아. 성냥. 불 됐어. 불. 어, 왜 이렇게 안 붙어? 됐나? 되셨나요, 선생님? 오! 온다. 가져가도 되나 이제? 악보가 생겼어. 노래 가사를 겨냥하고 클릭하여 노래를 연주합니다. 됐나요? 뭐야? 뭔데? 열렸어. 뭔데? 문이 열린 것 뿐이잖아. 내가 들어왔던 문. 그 문이 다시 열린 것 뿐인데? 지금. 싸늘하다. 뭔가 온다. 어, 느낌이 뭔가 아까랑 다른데? 가면 되나요? 저걸 연주해야 돼? 성냥 킨 채로 연주해도 되나? 아, 내가 직접 연주해야 되나? 아, 내가 직접 연주해야 되는구나. 와이 아니야, 와이가 아닌데. 아씨, 오른쪽 나뭇가지, 오른쪽 깃발, 나뭇가지가 죽어가요. 오른쪽 깃발, 나뭇가지가 죽어가요. 그 다음 오른쪽 깃발, 오른쪽 나뭇가지, 오른쪽 깃발, 와이. 너 때문에 다 흥이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오르페우스야, 데오니소스야, 그의 하프 용기는 세계 최고지. 이제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연주해서 다리를 내리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방해하는 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온다. 아, 온다. 이번엔 장난 아닌 것 같다. 아, 온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점프 됐어. 어, 뭐야. 뭔데. 오, 나 잘한 것 같은데?
그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비록 데미지를 입었지만 걔는 못 따라왔어요. 오오 오, 다행이다. 씨 존나 쫄렸네. 아 역시 도망이다. 도망해 나야. 이제 그 다리로 갑시다. 우리 샤우팅녀, 샤우팅 하시는 그 분께 잘 도망왔죠?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고 바로 뒤에 따라 붙었었는데 제가 순간적인 기지를 이용해서 순간적인 기지를 통해서 언덕으로 언덕배기로 뛰었죠. 왜냐면 귀신들은 보통 점프를 못하니까. 다 왔습니다. 길도 다 알아요. 이제 이곳에서 연주를 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야. 악보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악보를 찾아야 돼. 이곳에서 연주하는 건가? 나의 아름다운 음들을? 아닌가? 여기서 연주하나? 아 성냥? 아 이거 한번 써먹고 버리는 악보구나 저거는. 성냥 아 중앙탑으로 가야돼요? 아 젠장.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어 저 위에 저 위에 계속 이쪽을 보면서 점프를 뛰시는 분이 계신데? 버그 걸려서 꼈는데? 저분 꼈어요. 뭐지? 빨가벗으셨는데? 아까 내가 언덕으로 뛰어서 그런가? 저분이 버그 걸리신 것 같아. 꼈어. 이요. 어 계속 노래도 엄청 다양하게 불러. 뭐 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하프를 연주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달라온 게 아닐까? 같이 연주하고 노래 부르자고. 2인조 듀엣으로 활동하자고 지금 온 것 같은데 지금. 저 지금 통통거리고 있어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이건가? 여기다 하프를 놓는 건가? 어 여기다 뭔가를 쳐야 돼. 혀? 눈? 아 눈을 어떻게 놔? 내 형제. 아! 내 형제. 아, 아, 내 형제의 눈과 혀! 가져와야 돼! 르네님 고맙습니다. 하프 가져가요? 아, 계속 이오이오에! 막 이러니까 미치겠네, 아주. 아, 저 소리 굉장히 겁나 거슬리네. 아, 아 죽은 오빠 걸 가져. 오빠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거 갖고 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이랑 혀를 어떻게 뽑지? 칼도 없는데? 버그 걸린 거 맞나? 버그 걸렸으면 좋겠다. 무서운데 갑자기.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야 손으로 빼는 거야? 예! 현우 어떻게 빼려고? 현우 손으로 뺀다고! 아으 현우 어떻게 빼? 보지마요. 아 못하겠어. 아 이빨로 이빨로 잘랐어. 턱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헐. 와 저걸 또 손으로 빼네. 와씨. 와 음악 봐. 점점 막 둥둥거리는 거 봐. 음악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나도 이런 데 있으면 미쳐버리겠다. 저렇게 갖고 오라는데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시체인데. 근데 오빠는 어차피 죽은 거예요. 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되게 무서운데? 눈 혀 생겼다 새로운 악보가 가져가자. 이제 이걸 가서 연주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연주해야 되나? 어? 아, 거기 가서 연주해야 되는 것 같아. 또 이거 히우히우 거리네. 하지 마세요 누님. 누님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누님 굉장히 지금 온다 간다 어 간다 빙돌아 돌아 갇혔다 씨. 나 갇혔는데 뭔 소리야 이거. 갇혔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 누님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 누님 진짜 비호감 목소리예요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목소리가 비호감이야 진짜. 오 앞에 뛰어와서 깜짝 놀랐네. 빨리 가자 빨리. 연주 어디서 해야 되지? 내려가서 해야 될까? 위에서 해야 될까? 다 왔다. 다 왔어. 됐어. 해냈어. 내가 이겼어. 누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 자, 연주합니다. 연주하자. 나의 아름다운 하프 소리를 받아라. 어, 사라졌다. 먹지 마, 깨물지 마. 한번 깨물고 갔어. 왜? 뭐야? 이거 뭐야? 이빨 자국. 누님 뭐예요? 누님 드라이어 드세요? 어, 드라이어드야? 뭐야 저거? 뭐야? 아, 한번 깨물고 갔어. 뭐야, 이게. 지금 갑자기. 아니, 이 땜버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거 겁나 늦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타라고 지금. 겁나 천천히 와가지고 사람을.
걸리게 만들어. 빨리 좀 오든지.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와, 땜벅이. 빨리 좀 오든지. 아, 이거 물려서 나 이거 감염된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야?